안녕하세요. 함께하는 희망이야기 난임자들의 소중한 사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혜경이고요. 저는 김보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혜경님 저희 한 2주 만에 네 2주 만에 뵌 거죠. 잘 지내셨죠? 잘 지냈죠. 맞아요. 네, 저희 첫 시간에는 사실 저희 소개를 했는데 저희 이번에도 간단하게 그렇죠. 저희는 일단 저는 난임자들을 위한 앱을 기획하고 있고요. 저는 난임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디에이브라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2주에 한번 뵐 거고요. 저희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인데 네. 사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즐거운 음악 하나 듣고 갈까요? 오늘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리는 음악이고요. 우리 사연자들을 위한 선곡을 했습니다. 데이식스의 예뻐서 들어보시고 가시죠. 예뻐요? 예쁘죠. 아, 아름다워요? 예쁘죠, 이 정도면?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네. 제가 이어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연, 저는 아직 20대라 놀고 싶은데 부러워요. 부럽죠. 네, 남편은 나이가 많아요. 이건 좀 안 부럽기도 하고. 자, 사연 주신 분은 20대라 놀고 싶은데 남편은 나이가 많다는 사연이에요. 저는 29살이고 남편은 40살입니다. 40살입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나세요. 결혼한 지는 4년 차이고요. 자연 임신을 시도하다가 제가 생리가 너무 불규칙해서 시험관으로 임신 준비 중이에요. 근데 남편 생각하면 빨리 아기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조금 더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만 생각하면 한 3-4년 정도 놀다가 임신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남편이 그럼 40대 중반이시니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일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 댓글을 먼저 네. 간단하게 달렸는데 젊었을 때 임신 준비하면 좋죠. 생리도 불규칙하고 하시니 지금부터라도 몸 관리 꾸준히 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이 이제 아주 네. 심플하게 하나 달렸습니다. 네, 이 댓글은 사실상 이거는 아이를 이미 가지신 분이 댓글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젊었을 때 임신하는 거는 당연히 좋아요. 저도. 아시잖아요. 노산의 아이콘. 이 웃음의 의미. 노산의 아이콘, 김보희 네, 님이. 맞아요. 젊었을 때 아이를 가지면 확실히 좋긴 좋죠. 체력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또 이제 사연 주신 분 입장에 에서는 아직 20대시니까 좀 고민은 되시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댓글 주셨는데 저의 댓글을 한번 한번 해볼게요. 네네. 사실 이거는 세상에 100% 좋은 건 없다.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선택이라는 건 사실 이 사연 주신 분이 뭘 선택하든 간에 그 선택할 때 좋은 점을 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나쁜 점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선택을 하면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죠. 모든 선택은 저는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드리는데 그럼 요 사연으로 돌아왔어. 네. 사실 제가 노산의 아이콘. 언제 제가 그렇게 급부상을 했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네. 사실 이렇게 슬쩍 밝혀도 되나요? 네. 전 사실 운동으로 다져진 여자였어요. 운동으로 다져진 몸인가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지 맙시다, 우리. 그렇죠. 제가 20대 때는 뒷모습이 제가 이효리랑 비슷했 네? 운동으로서. 네. 그래서 세상에. 정말 체력 하나는 정말 끝내줬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동년배. 50대 하긴 한데 제가 39에 첫 아이를 낳았다고 지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노산 아이콘.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는 과정과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라는 걸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체력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힘들죠.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체력이라는 거는 20대든 아기를 낳건 안 낳건 30대든 40대든 갱년기든 60대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체력이 더 중요한 걸 따지냐는 나이는 없어요. 하지만 체력이라는 거는 젊었을 때 준비를 해놓을수록 보험과 같은 거예요. 복리로 그것도 맞아요. 특히 젊었을 때일수록 체력이 더 강해지고 그걸 만들어 놓으면 정말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져서도 크게 처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체력 얘기하시니까 네. 저희 지금 제가 그 기획하고 개발했던 앱 중에 가임 체력 측정하기 그런 메뉴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20대들도 그렇고 30대들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한 번씩 와서 그냥 놀러 오셔서 이외 네, 체력 맞습니다. 측정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좋아요. 네, 네, 네. 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 사연만 딱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사견이에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임신을 준비해라. 근데 사실 그 조금 있다라는 게 이분한테는 표현이 좀 놀고 싶은데 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놀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흥청망청 노는 것이 아니라 체력 관리 또 임신에 대한 좀 관심도 가지면서 나의 일상생활에 건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면서 내 즐길 걸 즐기면서 임신을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게 저는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네. 저는 이거를 또 개인사를 말씀드리면 저는 아, 우리 동서가 준 사연인 줄 알았어요. 어머. 우리 정말 우리 동서가 똑같은 나이가 29살이고 우리 노련님이 지금 45살이에요. 아 정말요? 나 진짜 동서 물어볼 전화해서 물어볼 뻔했어요. 아 지금 앱에 네가 사연을 그럴 리는 없을 거고 너무 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동서랑 얘기해 보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서. 네, 왜냐하면 본인이 놀고 싶은데. 남편도 나이가... 안 들어야 되는데 방송을 도련님은 또 나이가 있어 도련님이 더 안 들어야 되는데 도련님은 나이가 있는데 도련님은 이제 도련님을 위해서는 애를 가져야 되는데 본인은 또 놀고 싶은 거죠. 강요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는 엄마가 갖고 아이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누가 키웁니까? 맞아. 엄마가 많이 키운단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은 남편도 같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퍼센테이지가 엄마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게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가 제일 없을 것 같아요. 아, 정답이네요. 지금 조금 놀고 싶으면 네, 조금 노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맞아. 나서 3-4년 뒤에 조금 뭐 임신이 좀 힘들다, 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후회는 좀 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남편한테 초점이 맞춰지면 내가 너 때문에 애를 일찍 가져가지고 내 친구 다 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죠. 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후회도 감당을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아, 이거 정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송을 듣고 계신 게 분들도 아마 이 사연에 공감하고 저희 아마 이야기에 네. 공감하실 분들이 많으신데 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3-4년 좀 더 있다가 네네네네.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막상 아이를 가져보니까 네. 좀 한 7년 더 놀았어요. 노산의 아이콘 중에 계시지만 아, 저는 사실 노산의 아이콘이긴 하지만 얼마나 저도, 많이 노셨습니까? 39년은 노시다가 아, 장난 아니었죠. 거의 뭐 매주 뭐 했기 때문에 네. 많이 많이 놀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못 가봤네. 저기를 못 가봤어. 이 후회가 말도 못합니다. 맞아. 후회가 더 생기니까 네. 지금은 조금 더 신혼을 맞아. 즐기시고 동서 사연 줘서 고마워. 동서사연인 걸로. 네. 네. 아, 그럼 우리 저희 요거 이제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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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임신 중 남편이랑 같이 할 만한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아주 심플하고 그냥 가벼운 사연이에요. 네. 임신 준비 중인데 둘이 자꾸 야식 먹고 하니 살이 계속 쪄요. 아무래도 신랑이랑 같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하는 운동 있으실까요? 신랑도 즐길 수 있고 사이도 돈독해질 수 있는 걸로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네. 제가 댓글 한번 네. 읽어드릴게요. 테니스 어때요? 저 요즘 이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오. 배드민턴도 좋아요. 자세 교정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키가 커져요. 키가 커져요. 매지. 타코나 배드민턴 같은 거 추천해요. 저보다 배드민턴 많이 추천하시고 테니스 추천하시네요. 요새 올림픽 계속 그런 시즌이었는데 네. 그 이런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추천하는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아, 네, 좋네요. 이게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이 아무래도 이제 같이 맞아요. 예, 커플로 쉽고. 하는 네, 맞아요. 운동이라서 그렇긴 합니다. 고객님 혹시 어떤 운동하세요? 운동 전공자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운동 전공자. 네. 또 언제 또 그런 정보를 또. 운동 전공자. 사실 저는 운동 전공자라기보다는 예, 체육이나 네. 요즘 쪽을 공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대학원에서 조금 이제 체육을 조금 공부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많은 관심과 좀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사람 이렇게 트레이너로 좀 일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팁을 드릴 수 있지만 네. 사실 여기 보면은 댓글에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좋죠. 좋은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남편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야 돼. 그리고 이걸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다.
굳이 맞아.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같이 사는데 오는 왜 같이 하니까? 그러면 저는 제일 좋은 게 사실 이게 같이 맞으면 좋아. 아이고, 같이 맞으면 좋긴 하지만. 아, 그렇지. 아유, 그렇긴 한데 굳이. 같은 시간에 운동을 맞아. 하러 나갔다가 다른 곳으로 같은 시간에 밥 먹을 때 잠깐 만나서 밥도 따로 먹고. 그렇지. 그래서 너 오늘 운동 어땠니? 나 오늘 이거 했는데 빡셌어. 이 정도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운동을 이런 얘기를 하면 굳이 같이 안 해도 돼. 그래요. 뭐 삶을 같이 사는 결혼까지 했는데. 말이 앞으로 한 70년, 60년 더 살 건데. 같이 하시죠. 네, 맞아요. 아, 친구랑 하시던가. 아니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동안 이 사연을 보내기 전에 살을 빼기 위한 아니면 내 취미를 위해서 내가 어떤 운동을 즐겼는가.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 어떤 운동을 즐겼는가. 또는 이 남자도 어떤 운동을 즐겼는가에 따라서 종류별로 다양은 해요. 다양은 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전에는 진짜 운동 이 이응자도 몰랐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남편도 그렇다. 그러면 걷기부터 하세요. 걷기 좋죠. 걷기부터. 걷기부터 하고 그리고 걷기부터 하면서 뭐 얕은 동산에도 올라가고 기타 등등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연을 주신 분이 어머 저는 근데 땀 흘리는 것도 싫고 뭐 그래요. 그럼 운동하면 안 되지. 그런 거 말고 그냥 처음에 정말 단순하게 남편하고 같이 서대문에 계신 분들은 어디? 홍제천. 홍제천 한 번씩 걸으시면서 하시되 그거를 팁을 드리자면 사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시청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야금야금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조금 뭔가를 그러니까 사연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 분들도 좀 오해하는 게 운동을 하실 때 무조건 뭔가를 3개월 이상 해야 된다. 뭐 1년은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헬스장에 가면 1년 구독권 이런 거 연간 회원권 끊잖아요. 알겠죠. 절대 그런데 현혹되시면 현혹되시면 안 되고 내가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직장이면 직장 직 근처면 직 할 수 있는 곳에서 이것저것 기웃기웃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그러면 나와 맞는 트레이너 나와 맞는 운동 종목이 반드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면서 초반에 이렇게 돈 많이 들이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시작해보시면서 결론은 꼭 남편하고 같이 안 해도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심각하게 이야기는 해보셔야 돼요. 사실 살찌고 야식 먹고 이러시면 진짜 그 임신뿐만 아니라 추후에 저희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맞아요. 지금 요 사연 보내신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겠다 싶으시면 뭐 여기저기 좀 알아보시면서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네. 같이 안 해도 된다. 근데 꼭 같이 할 거면 저것도 좋아요. 홈트. 홈트. 요즘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좋은 홈트들. 그래서 그런 홈트 거. 같이 하면 최악 아닌가요? 그럴까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더운데 집에서 둘이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은 해봐라. 그래도 이게 같이 하고 싶은 운동을 또 사연을 주셨으니까 한 번은 해봐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 혜경님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요새 저도 걷기 많이 하고요. 하천을 걸어 다니거나 요새 그리고 그 골프를 조금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하 골프 끝까지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재미가 그래서, 없는 근데 어떡하죠? 아이고. 아직 좀 더 있다 해야 돼요. 걷기가 힘들어질 때 골프 치면 괜찮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사연 주신 분들 아니면 청취자 분들도 내가 운동을 마음먹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하시면 되고 네. 너무 수다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사연에 벌써 아이고야. 그 한약 휴식기에 한약 먹어도 되나요? 라는 사연이 있었어요. 인공수정 3번에 시험관 1번 실패를 하셨대요. 근데 휴식기 동안 한의원을 가시라고 하는데 좀 이런 건 항상 양날의 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양방에서는 한의원을 가지 말라고 그러고 한의원에서 괜찮다고 하시니까 근데 한약을 먹어도 되는지 문의하셨고 이미 40대시래요. 그래서 한약을 먹어도 되는지가 그렇구나. 가장 궁금하시고 근데 또 엄마는 한약이나 약제를 지어서 먹으라고 하시고 손발이 워낙 차기도 하고 침도 맞고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셨어요. 근데 또 시술이 더 잘 될지 또 한약 때문에 안 될지라는 의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모두와 함께 공감하는 궁금해하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 Q&A라는 코너가 있죠. 그렇죠. 전문가 Q&A 네, 있죠. 그 한의원이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직접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을 달아주시는 그런 코너예요. 그래서 그 앱에서 지금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그 강산 한의원에서 한의원 분이 달아주셨죠. 한의사 분이 네, 원장님이시고요. 네네. 제가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네. 요 댓글은 그 원장님이 직접 달아주신 거고요.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의원에서 난임 치료는 한의원마다 조금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진단 도구를 사용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하는데 한의원에서는 양방에 없는 체질이나 조화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간대요. 그래서 몸이 차신 분들 사연 주신 분들 몸이 차다 했잖아요. 차신 분들은 대부분 손발도 차고 추위도 타고 소화불량도 있으면서 약간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신체 기관의 일부만 문제가 아니라 전신을 증상을 보고 진맥이나 문진 이런 걸 하면서 환자들한테 맞게 침, 뜸, 한약 등을 사용해서 난임이신 분들에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중국이나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난임 치료 도중 한약을 추가적으로 처방해서 효과를 본 케이스 논문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휴식기일 때 영양제뿐만 아니라 침, 뜸, 한약 등 통해서 몸을 좀 더 건강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너무 강한 치료보다는 휴식기 몇 달 동안 차츰차츰 몸 상태를 개선해 나가면서 부작용 없이 좀 더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거 전문가가 달아주신 의견이고요. 강산 한의원 원장님 저는 만나뵀어요. 저도요. 만나뵀어요? 같이 만나뵀죠. 만나뵀죠. 만나뵀군요. 그래서 강산 한의원 원장님 만나셨을 때 사실 인터뷰를 제가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게 여러 가지 막 질문들이 많았는데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직접 한의원에 방문을 해서 그 한의사분을 만나서 직접 진맥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자기한테 맞는 걸 처방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댁이나 뭐 어르신들이 뭐 홍삼이 좋다면서 홍삼을 막 사다 주고 이런 거 말고 직접 진맥을 받고 어떤 약재가 좋은지를 처방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좀 포인트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약간 그 양방이든 한방이든 이건 저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좋다 안 된다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관 시술하는 병원도 본인한테 맞는 병원이 있듯이 그렇죠. 한방도 본인한테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또는 한의원 선택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연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사연을 하고 나서 직접 동네 근처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한의원에 가서 한 번 정도는 한번 진맥 받고 상담 받고 그러면서 그 본인의 선택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개인 썰을 풀어보자면 저는 먹었어요. 아 드셨군요. 저는 매년 한 잔씩 먹고 있어요. 지금도 애기 낳기 전부터 지금까지. 좋은데요? 40대가 넘은 지금까지 매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애들도 한 번씩 계속 먹었어요. 근데 그러시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는 분들이죠. 약간 비염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휴식기거나 아니면 몸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한번 가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잔 정도 먹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또 하고 계시다 그러면 사실 본인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서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시는 것도.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사연 오늘도 만나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맞아, 너무 빨라요. 저희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즐거웠는데. 늘 우리는 즐거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엔 또 저희 다른 분들의 코너가 또 준비 되어 있고요. 네, 저희하고 또 2주 후에 한번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얘기를 더 하시거나 더 해도 돼요? 네. 오케이. 한 4분 정도 더 하셔도 돼요. 좋아요. 네, 좋아요. 나 할 얘기 있지. 네. 오늘 보이니 어떠셨어요? 하고 하시고. 아니 이거 사연 조금만 4분 정도. 하세요. 자. 어디서부터 다시 하죠? 보이님은 그 한약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안 먹습니다. 지금은 안 먹는데 제가 이 한약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썰을 풀자면 제가 이제 첫애를 노산의 아이콘 아이콘이라서 제가 첫애를 낳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어떻게 고생을 했냐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그 체력은 좋지만 좀 노산이라서 산후조리하는 데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첫애를 낳고 나서 돌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까지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가 다 아팠어요.
근데 그때는 정은 전혀 근데 이 한약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조리라는 개념. 왜냐하면 내가 너무 체력이 좋다라고 나는 100% 잡혔기 때문에 난 다 할 수 있어. 운동으로 다 치료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무슨 뭐 경주처럼 사이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둘째를 이제 한 2년 22개월 차이로 둘째를 낳고 나서 둘째를 낳으면서는 정말 이 체력과 뭐 이 조리를 이제 다시 몸을 만들겠다 생각해서 정말 산후 마사지를 빚을 내서 20회를 끊어서 빚까지 또 팔아서 그렇죠. 내 몸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그 길에 한의원을 들려서 봤죠. 그래서 정말 첫애 때 그 한 50일 낳고 났는데 막 몸이 너무 아파져가지고 이제 무럼으로 한의원에 갔거든요. 효과는 어떠셨어요? 효과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 50일 낳고 나서 이제 한약을 먹어서 그 한의원에 딱 도착하는 순간 한의원 원장님이 저한테 노산이라는 말을 50번을 하면서 15분을 이렇게 썰을 푸셨죠. 너가 왜 이렇게 아픈지 노산이기 때문이야. 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노산이라는 게 정말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좀 산후조리 자체를 좀 너무 등한시해서 그런 조금 몸이 조금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잘하면 괜찮은데 전 또 체질이 좀 찬 체질이라서 그때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한약을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았고 그래서 둘째 때부터는 그래서 또 빚내서 2척 집을 다 파셨네. 아 그렇죠.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약도 이거는 정말 이제 너무 저는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한 번씩 맞아요. 먹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도 산후보약은 되게 추천해요. 왜냐면 저도 쌍둥이였기 때문에 27kg가 쪘었어요. 너무 많이 쪘었죠. 근데 그게 한약을 먹고 살 다 빠지네? 대박이죠. 아니 거기 서대문에 있는 알려드릴게요. 나 저 기속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거 살 싹 빠지네? 그거 조금 빚내서 나도 빚을 내고 말지 그 27kg을 싹 다 빠졌어요. 그래서 산후보약은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데 있으면 추천이에요. 왜냐하면 힘들지 않고 붓기가 싹 다 빠지네요. 네. 그래서 참 추천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실 뭐 영양제든 어쨌든 뭔가 이제 한약을 드시건 이게 양약이든 한방이든 간에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만 사실 적당한 선에서 정확한 진단으로 하면 저는 도움이 된다라는 개인적인 네네네. 의견입니다. 저도요. 저는 매년 먹고 있으니까. 아이고요. 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한번 확인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가 반짝반짝. 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어떠셨어요 오늘? 전 오늘도 너무 즐거웠죠. 아 그렇죠. 다음 2주 뒤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부인님 어떠세요? 저랑 어쩜 이렇게 같은 생각? 너무 기다려집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저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사실 엄청 떨리거든요. 떨리는데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 많이 주시면 저희 힘나서 즐거운 방송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2주 뒤에 뵙죠. 2주 뒤에 뵐까요? 네, 다음 주는 저희 회사의 그 소지영 대표님이랑 명지 전문대 전보영 교수님이 와서 해주실 거고요. 조금 더 저희보다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죠? 아쉽겠지만 저희 2주 뒤에 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뵐 때까지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말이 엄청 꼬이네요. 안녕. 하기 전에 우리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되죠. 맞아. 노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고 너무 신나는 QWER 맞죠? 고민 중독 듣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